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하나하나 또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게 뭐 사면이 아니고 네. 가석방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석방은 사실 이제 경영 활동에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이제 사면, 아, 저 가석방이 된 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제 부격을 하다가 가석방이 된 건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사실 그 법원에 갈 일이 좀 몇 있단 건더 말이죠. 있죠? 예.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자유인이다 이렇게 보면 가석방이니까 또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신문들도 반만 자유인이다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쓰던데, 어쨌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시세조정 혐의가 아직 해결이 안돼 있고요. 개인적으로 포폴 불법 투약 사건 이런 것들도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이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이제 가석방 상황인데, 어쨌든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 최고 경영자의 부재 중에서 아마 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바는, 야, 뭔가 큰 결정들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한 4,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런 여론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주주가 50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늘기 때문에 사실 이 500만 명은 거의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일 가능성이 그렇겠죠. 많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여론을 여론의 형성할 수 받침이 있다.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13일 날 이제 가석방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이제 경영 활동에 뭔가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발표 자체가 뭐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발표가 있을까, 어떤 입장이 나올까, 이재용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삼성의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이든 간에 네. 전두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투자에 관련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건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이제 지난 5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파운드리 세부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규모만 얘기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확정한 건 파운드리라는 겁니다. 네. 파운드리.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유닛 중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어떤 차별화된 어떤 성장을 더 구가하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분야,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 업체인 TSMC를 얼만큼 빨리 따라갈 수 있는가,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이 네.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현재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5%고 삼성전자가 17%입니다. 그래서 38% 정도의 이 격차가 나는데, 지난해 4분기보다 오히려 격차가 1%포인트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상후 3년간 115조 원, 그러니까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도 이제 미국 쪽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또 인텔도 상당히 적극적인 그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고 그러죠. 올해 3월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계획을 밝히면서 지난 7월에 EUV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도입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스템 반대쪽 쪽에서 전통의 강자인 인텔과 또 지금 압도적인 1위를 구가하고 있는 TSMC를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체적인 투자 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뭘까? 과연 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얘기만 할까? 저는 ESG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이건 아마 그냥 이제 제 추론이긴 한데, 네. ESG라는 화두가 아마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그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거 어차피 글로벌 업체들이 강요하고 있는 사안이죠. 탄소 국경세를 비롯해서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이제 납품처들이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어떤 전향적인 그런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ESG가 포괄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그 S와 G에 대해서도 뭔가 굉장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S가 뭡니까? 소셜이고 G가 가버넌스인데 네, 네. 가버넌스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기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최고 경영자의 부재로 인한 무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사법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버넌스 그러니까 지배 구조에 대한 더욱 명확한 어떤 비전의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셜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뭐 거래처라든지 또 종업원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사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주주에 관련된 주주 환원 체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500만 명 이상의 주주가 생겨버린 상황에서 네. 더 전향적인 주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의 대국민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두 가지. 투자와 ESG로 귀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기대가 어제 가석방과 함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된 소식 먼저 첫 번째 뉴스로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을 좀 일찍 땡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네. 자꾸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김효진 그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달에 94만 3천 네. 개가 이제 늘었다.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니까 네. 바로 이제 반응이 나온 겁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이 이제 FOMC의 의결권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8, 9월 고용 지표가 연달아서 잘 나올 경우에 연준이 조속한 매입 축소. 구체적으로는 9월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발표하고 가을에는 시작해야 된다. 바로 시작해야 된다. 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언급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연준 내부에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이제 비둘기파가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연준 의장 체오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매파 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매파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고 네네. 고용 지표가 지난번처럼 잘 안 나오면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90만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의 연준 결정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스틱 총재가 10월에서 12월 기간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용 지표가 7월과 비슷하거나 더 잘 나오면 앞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과거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테이퍼링을 완료한다. 네. 테이퍼링을 쭉 예를 들면 뭐 지금 1,200달러씩 하는 거를 뭐 1,000억 달러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더 과거 후딱 해치운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보스틱 총재는 내년 말에 금리 인상 시작, 금리 인상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표적인 이제 매판대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은 총재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고 9월 중에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아마도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이제 비둘기파들은 이 매파의 분위기를 어떻게 반응할 건지 네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제롬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급격한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긴축에 관련된 정책을 하기가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본인의 임기와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어쨌든
미국의 상하 양원이 이제 SOC 법안에 대해서도 거의 통과가 유력화되는 시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 발행도 좀 늘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후폭풍에 월가의 비둘기파 연준 의사결정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좀 올랐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다소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셨던 크래프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죠? 정신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싸죠, 최대 여기가. 99만 6천 원의 이제 시초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니까 네. 곱하기 두 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블까지 이제. 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 갈 수 있냐 아니냐 시초가 결정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증권사들 전망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공모가도 비싸다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최고 7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목표가 72만 원.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49만 8천 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72만 원 간다라는 게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인데 그래봐요 50만 원 잡고 그지 않습니까? 네, 뭐 50% 앞으로 50% 더 올라간다는 이건 6개월 목표 주가거든요. 에, 그러니까 공모가가 적정하다면 이것도 사실은 크게 잘 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대체로 보면 공모가가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72만 원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카카오뱅크 보면 이미 증권사들이 최고로 전망했던 거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의 오늘 9시에 시초가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매매가 어떻게 될 건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최근 두 달 동안 크래프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던 증권사가 다섯 군데인데 네. 이 중에 메리츠 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크래프톤 적정 주가를 각각 72만 원, 5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세 군데는 훨씬 더 낮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14일부터 2주 동안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 크래프트 공모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49만 8천 원이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44.6%, 16.5%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다 이런 뉴스고요. 어쨌든 그 만약에 49만 8천 원을 지킨다면 네. 크래프트의 시가총액이 24조 4천억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오르가 내리지 그대로 네. 공모가 네. 그대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전제라면 네. NC소프트가 지금 게임 업계 1등 대장주 아닙니까? 이게 18조고요. 네. 넷마블이 11조 6천이고 카카오 게임스가 의외로 작죠? 6조 2천억. 펄오비스가 4조 6,500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모가만 지키면 게임주 대장주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이 공모가를 지키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상위 15위권 진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게 그걸 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99만 6천 원을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뭐 저 10위 안에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는 지금 대략 한 130 정도 되는 거죠? 뭐가요? 따상을 하면? 따상하면. 그렇죠. 대충 한 130만 원 정도 가는 거고. 99만 6천 원 곱하기 30%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제일 밑으로 가면 90%니까 네. 뭐 한 40 한 몇만 원, 그렇죠. 40한 4만 원 정도 가는 정도 거고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진짜 시초가가 더블이 되면은 48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제를 그렇게 해보면 시총 10위권 내에 진입을 하고 현대차 시총이 47조거든요. 현재. 아. 그러니까 게임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신작이 올가을에 나옵니다만. 아, 따상하면 현대차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차 넘는 거죠. 따상이 아니라 그냥 더블만 돼도 아 그래요? 네, 더블만 돼도 48조고 현대차 시총이 47조 2,207억이라고. 네. 감이 오십니까? 그런 상황이다. 네. 물론 이제 뭐 그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턱없는 얘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비교하면 그렇게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일반 청약에서 일반 투자 청약에서 크래프톤이 7.79대 1이라는
아주 낮은 경쟁률이었거든요. 네네. 저도 최근에 이렇게 한 자리 숫자 경쟁률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181대 1이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맥스트 6763대 1, 플래티어 2499대 1, 그리고 작년에 뭐 대여급 상장했던 거 다 몇백 대 1씩 됐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낮은 경쟁률은 왜 이렇게 낮았을까? 주당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육박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최소 주 수량이 10주예요. 네? 그러니까 50% 증거금 내더라도 최소한 249만 원은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사실 좀 그런 측면에서 부담스러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 좀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온 게 아마 막판에 투자 심리를 꺾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사실 또 카카오뱅크를 지난주에 또 경험을 한 상황에서 그렇죠? 금요일날 그런 큰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 크래프트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게임주 대장주가 오늘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크래프트니 상장을 하는데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글로벌이라는 신작이 나올 올해 말에 론칭할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배글이라는 게 뭐 전 세계에서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명확한 네네. 중국에서 2등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배글과 배글을 기반으로 한 크래프톤의 상장도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증권사의 어떤 분석 보고서가 얼만큼 맞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네, 오늘 크래프톤 저희 한 9시쯤 되면 또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뭐 보일 테니까요. 예, 그때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뉴스 3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증시 네. 마감 상황 그리고 또 우리 증시 짚어볼 것들 한번 살짝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